2019년 가을 카오스 강연 도대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6강에서 10강 진행을 맡은 송민영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이죠 벌써. 그리고 도대체 시리즈의 마지막 강연입니다. 도대체 시리즈는 땡땡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어왔던 강연 시리즈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강현 교수님이 에너지란 무엇인가에서 봐주셨고요. 미국에서 오신 다네일리 교수님이 AI에 대해서, 김범준 교수님이 엔트로피를, 김갑진 교수님이 전자기에 대해서, 그리고 조세영 교수님이 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1에서 5 전반부 강의는 천현득 교수님이 진행을 맡아주셨고요. 제가 맡았던 후반부 진행은 첫 번째 강연이 뉴욕에서 오신 류형돈 교수님이 성장과 노화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심원목 교수님께서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결국은 뇌의 작용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김상옥 교수님께서 시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쉽지 않은 강연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더 어려운 강연이었죠. 무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은 과학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사실 대중강연에서 과학이란 무엇인가를 나누어보는 시간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금일 강연은 평소보다 짧게 40분가량 진행을 하고 2부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2부 패널 토의에서는 경상대 이강현 교수님과 저 그리고 천현득 교수님이 과학에 대한 토론과 미니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강연자를 모시겠습니다. 천현득 교수님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죠. 네, 1강에서 5강 진행 맡아주셨는데 네. 지금 여기 강연자로 서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예, 매우 이상합니다. 제가 사실 그 자리에서 이 사회자로서 강연자를 소개하고 있었는데 네. 자리가 바뀌어서 여기서 강연을 하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네. 저도 느끼는 점이 많은데요. 2부 진행 동안에 강연 소감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천현득 교수님의 강연, 과학, 세계를 이해하는 그 특별한 방식에 관하여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1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과학자가 아니고요. 네, 과학을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도대체 과학이란 뭔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방대하고 어려운 주제여서 몇 가지만 좀 선택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없는 과학혁명? 과학혁명은 16세기, 17세기에 일어난 것으로 보통 얘기하고 갈릴레오, 뉴턴,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이 한 것이죠. 예. 그런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부터 사용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말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한자로 번역해서 불렀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해서 과학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말은 영어로 보면 science라고 하는 말이 번역된 것이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라틴어로 scientia라고 하는 말이 번역된 것입니다. scientia는 원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식 일반을 얘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과학 지식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부터 이 사이언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을까? 시기를 말씀드리면 19세기부터 널리 사이언스란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과학자라고 하는 말도 19세기에 생겨나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과학이 없었을까요? 그전에 있는 사람들은 과학자가 아니었을까요? 예컨대 뉴튼,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과학자죠. 예, 뭐라고 불렸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수학자이거나 자연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과 이 철학의 관계는 상당히 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뉴턴도 사실 이제 자연철학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갈릴레도 자연철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학과 철학의 역사를 보시면 이 과학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고대 그리스로 가거든요. 근데 철학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고대 그리스로 갑니다. 그럼 도대체 그 두 역사의 사이의 관계는 뭘까요? 네, 그게 같은 역사,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분화되기 이전에 모든 학문을 사실 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과학에서 박사 받으신 분들을 과학 박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PhD, 철학 박사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신학 박사, 법학 박사, 의학 박사를 제외한 모든 박사를 다 철학 박사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분과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 과학의 역사는 이 모학문인 철학으로부터의 독립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혁명기를 거치면서 역학이라고 하는 물리학의 분야들이 형성이 되고 18세기가 되면 물리학이 커다란 하나의 독립적인 분야가 됩니다. 그리고 18세기에 화학이 독립하고요. 그다음 19세기쯤 되면은 이제 생물학이 독립하고, 그래서 각각의 주제, 각각의 방법론, 저널, 학회, 제도를 갖춘 독립적인 분야가 됩니다. 근데 철학자로서 관심 있는 것은 각각 독립해 나가긴 했지만 그 스스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여전히 안고 있다. 사실 그 중에 하나가 과학의 논리는 뭐냐, 과학의 방법론은 뭐냐, 도대체 과학은 뭐냐, 이런 질문들입니다. 과학자가 그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학자도 그런 질문을 묻고도 답을 할 수 있죠. 근데 제 얘기는 만약에 과학자 그렇게 하시면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과학 철학적인 작업을 하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과학 철학에 대해서 사실 과학자를 갖고 있는 태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예,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었죠. 예, 저도 어릴 때 그 파인만 렉처 시리즈 이런 걸 보고 또 공부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 이런 책도 있고. 예, 파인만이 했다고 알려진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조류학이 세계 유용한 만큼 과학 철학은 과학적 유용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 쓸모가 없다는 뜻이죠. 조류 쪽이 뭐 새가 조류학 알아서 어디다 쓰겠냐, 이 과학 철학 알아서 과학자에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인데, 저한테 가로로 친 말은 보통 파인만에게 이런 말이 나왔다고 얘기되지만 확인된 바는 없고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아, 파인만이면 그 정도 얘기했을 거다라고 믿고 있는, 예, 그런 말입니다. 아, 근데 이제 피터 메다워는 굉장히 유명한 면역학자이면서 생물학자죠. 노벨상을 받은 바가 있고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좀 진지하게 과학 방법론 혹은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성찰을 하셨던 분 같고요. 스스로 약간 과학 철학적인 작업을 하신 분이고, 나중에 말씀드린 포퍼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포퍼주의적인 생각을 개진을 또 하십니다. 예, 그 일단 첫 번째 자유의 대응은 새한테 조력이 무슨 쓸모 있나? 제 답변은 새도 조류학을 알면 좋겠다, 이고요. 그러니까 조류학을 모르는 새보다는 조류학을 아는 새가 더 나은 새가 될 수 있다, 그런 건데, 도대체 그 의미가 뭐냐? 예, 아인슈타인이 그 제자에게 쓴 편지 중에 일부를 좀 발췌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문가들이, 과학자들이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있다. 그래서 과학의 역사적 철학적 배경을 알고 있으면 과학자가 지닌 문제인 현 세대의 편견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이 철학적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고, 단순히 장인 혹은 전문가랑 구별해 준다. 그래서 철학적 배경,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 알면서 그 지금 시대가 닥쳐 있는 문제보다 조금 더 폭넓게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유익할 수 있다라고 아인슈타인도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도대체 과학이 뭐냐,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례 두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 위에 있는 분은 아서 에딩턴 현이죠. 예, 일반 상대성 이론이 1915년 16년도에 발표된 다음에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예, 두 군데로 탐사대를 보냅니다. 직접 한 군데 가고 한 군데 사람들을 보내는데요. 그 소브랄이라고 하는 브라질 지역하고 프린스피라고 하는 아프리카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브랄 지역에 있는 그 망원경이고요. 아마 이런 방식으로 이 빛이 휘는 걸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도식이고요. 실제로 얻은 사진인데, 이거는 소브랄 사진은 아니고 프린스피에서 찍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이제 뭘 의미하느냐? 예, 이 빛이 무거운 중력체를 지나면서 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건데, 사실은 그 뉴턴 이론에서도 빛이 휘는 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그 정도가 다릅니다. 일반 상대론에서 예측하는 빛이 휘는 정도하고 뉴턴 이론이 예측하는 빛이 휘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 실제로 이제 이 점들이 사진판을 가지고 구한 그 각도, 휘는 각도입니다. 그 각도를 찍어봤더니 대체로 이게 가장 적합한 선이 될 것 같고, 상대론에서 예측한 것이 실제 데이터가 더 근접하더라,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고, 이 발표로 인해서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이제 물리학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기체의 성질에 대한 것인데요. 예, 기체에 대해서 18세기 학자들이, 뭐 화학자, 물리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실험들도 막 해보고, 부피도 재보고, 볼륨 부피도 재보고, 그 다음에 온도도 재보고, 압력도 재보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관계를 알게 됐죠. 그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보일의 법칙, 샤렐의 법칙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잴 수 있는 양들 사이의 관계를 발견한 거거든요. 근데 조금 더 지나면 이거를 소위 이제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소위 그 운동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입자들이 있습니다. 입자들은 사실 부피가 0에 수렴하고 탄성은 무한대에서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고 생각하고 랜덤한 속도로 움직이고 이런 걸 가정을 막 합니다. 그러면 부피는 뭐냐? 근데 부피는 여기 들어있는 거죠. 압력은 뭐냐? 이것들이 가서 두드리는 걸 압력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온도는 뭐냐? 온도는 이것들이 갖고 있는 평균 운동 에너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경험 법칙들을 이런 통계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이거 통계역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지식을 준다. 우리가 세계를 알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여러 가지 층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는 것은 과학이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이건 이제 어떤 실험실에서 몇 날 며칠에 어떤 장치를 가지고 뭘 했더니 뭐가 나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프린스피에 가서 1919년에 무슨 사진을 찍었더니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 이 사진 자료 혹은 기체를 가지고 실험했을 때 나왔던 결과 이런 것들은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서 관심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래프를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사실 데이터는요, 이 점들이에요. 과학자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온 관측을 통해서 얻은 것은 이 점들입니다. 근데 이 점 자체가 관심은 아니고요. 이거 자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현상이라고 하고 도대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나를 일단 알려줍니다. 그 때로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제작하고 해서 자연계에 잘 없던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속기를 열심히 돌려서 입자를 충돌시킨다. 그러면 간혹 그 새로운 입자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 입자들은 자연 상태에서 잘 관측되기 어려운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상을 이제 확립할 뿐 아니라 현상을 확장한다 혹은 창조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단계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이 현상을 확립한 다음에 과학자들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지를 알고 싶고 또 이해하게 하는 그런 이론들을 제안해 줍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빛이 왜 그런 방식으로 휘는지를 이해하게 되고요. 기체 운동론을 통해서 왜 P, T, V 사이에 그런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이 주는 것은 현상을 확립하고 확장하고 그다음에 그걸 설명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제목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세계를 이해하는 특별한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과학으로만 세계를 이해할 수 있나? 당연히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술적으로, 종교적으로, 신화적으로. 근데 이제 특별하다고 하는 거 두 가지 의미인데요. 일단 과학의 세계 이해는 다른 방식의 세계 이해와는 다르다. 그 다른 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뭔가 더 나은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측면이 낫다는 뜻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감동을 받기 위해서 꼭 과학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죠. 꼭 예술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어떤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는 과학이 더 나은 측면이 있다. 그런 점이 특별하다고 하는 건데요. 어떤 점에서 특별한가? 제가 이미 이 단어를 쓰긴 했는데 과학은 세상을 설명해 줍니다. 현상을 설명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이해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명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신화적으로도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신화적 설명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과학을 통해서만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대화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영희가 철수가 어디를 이렇게 멍이 들어서 왔습니다. 영희가 묻죠. 얼굴이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철수가 어제 계단에서 넘어졌어. 흔히 됐던 대화죠. 네. 근데 영희가 아 그랬구나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철수가 친구랑 싸워가지고 멍이 크게 들었던 거라고 생각해 보시죠. 자, 영희는 이제 철수가 왜 얼굴에 그런 멍자국이 있는지를 이해하게 됐나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과연 이해라고 하는 것과 이해했다고 느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적어도 과학적 설명은 진정한 이해를 주는 것 같고요. 이 철수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왜 철수가 그렇게 됐는지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영희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과학적 설명이 뭐길래 왜 진정한 이해를 줄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설명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라고 하는 물음을 던졌을 때 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설명입니다. 사과가 왜 떨어졌지? 지우고 사과를 잡아당겨서. 왜 쥐는 고양이를 보고 도망가지? 뭐 이런 신경회로 작동해서. 혹은 뭐 쥐가 이제 고양이를 보고 도망가지 않았으면 다 멸종했을 테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설명입니다. 여기 막대가 물에 들어가서 휘어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요. 왜 도대체 막대가 휘어 보이지? 이 현상입니다. 그 설명하면 이제 뭐라고 답을 해야 되는 거죠? 한 가지 답변 이런 겁니다. 잘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악마가 우리가 이 젓가락을 집어넣을 때마다 휘게 만드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설명이 되나요? 악마가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젓가락을 물 위에 집어넣을 때마다 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다 우리가 젓가락을 볼 때마다 휘는 거다. 그건 제대로 된 설명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 제대로 된 이해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과학적 설명이 뭐가 특별하냐? 예, 설명에 대한 체계적인 이유를 제시한 사람이 철학자 중에 햄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일단 설명하는 것을 설명항이라고 부르고 설명되는 것을 피설명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전문용어로 그렇게 부릅니다. 뭐 말은 중요하진 않고요. 예.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될 필요가 있다. 설명이라고 하는 게 성립하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설명하는 것과 설명되는 것이 뭔가 적절하게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설명항 자체가 시험될 수 있는 성격이어야 된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이 적절한 관계가 뭐냐? 햄펠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그게 왜 일어났어? 라고 하는 물음은 그게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물음이고요. 그게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물음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어떤 일반적인 법칙을 따라서 그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 설명이냐? 왜 우리가 그걸 이해하게 되냐? 사과 떨어졌다. 왜? 만약에 사과의 질량이 그 정도고 중력이 그 정도 작동했다면 그것은 중력 법칙과 사과의 질량과 거리에 의해서 사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우연히 어쩌다가 발생한 일이 아니라 자연의 일반적인 규칙성, 일반적인 패턴의 일부로서 발생한 거다. 이런 이해를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법칙을 가지고 설명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 설명할 때 그 설명이라고 하는 게 정말 힘이 있으려면 잠재적으로 예측에 쓰일 만큼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조건부터 검토를 해보면 두 번째가 이제 시험 가능성 조건이라고 하는 건데 설명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시험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증도 안 되고 반증도 안 되는 그런 거. 예를 들면 아까 이 젓가락을 넣을 때마다 악마가 조작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설명항은 사실은 시험이 안 됩니다. 입증도 안 되고 반증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시험 가능성이 왜 문제냐? 이제 칼 포퍼라고 하는 철학자인데요. 이 반증 가능하다, 시험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제가 지금 오른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른손잡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어떤 주장을 한 거잖아요. 예, 이 주장은 다른 주장과 모순됩니다. 어떤 주장이죠?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라고 하는 주장과 모순됩니다. 하나의 주장을 한다는 것은 다른 주장을 동시에 배척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예를 들면 머리 색깔이 검습니다 라고 주장했다면 그건 제 머리 색깔이 빨간색이거나 노란색이거나 하얀색이 아니라고 주장을 동시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장은 다른 주장을 기각함으로써 동시에 성립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모순되는 관찰도 할 수 없는 주장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 세계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적 내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험적 내용이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주장을 하려면 뭔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 없는, 경험적 내용이 없는 주장들의 사례가 뭐냐? 이런 겁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참인가요? 참입니다. 왜? 논리적 참이니까 틀릴 수가 없죠. 이 세계에 대한 주장인가요? 이 세계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안 줍니다. 여러분이 우산을 갖고 나갈지 안 갖고 나갈지 결정하실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주장이죠. 두 번째 주장은 정의입니다. 정의도 이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뭐 점집에 가면 할 만한 얘기들인데 이런 경우에도 시험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주장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료한 주장들만이
시험되고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세계에 대한 경험적인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설명적 유관성이라는 제가 표현을 쓰지 않는데 설명함과 설명되는 것이 적절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칙을 쓸 필요가 있고 그 법칙에 의한 설명은 예측을 사용됐을 정도 굉장히 강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강력한 주장들이 그 많은 반론에 부딪혔습니다. 그걸 조금 소개드리면 하나만 얘기해 보면 이런 건데요. 철수는 남자입니다. 여기서 철수가 임신에 실패했습니다. 우리 관찰할 수 있죠. 철수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임신에 실패했어요. 왜 그러냐 이런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피임약을 복용하면 임신에 실패합니다. 철수가 규칙적으로 피임약을 복용했어요. 그래서 이 조건과 이 법칙을 조합해 보시면 철수가 임신에 실패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법칙 수행했고 아 그래서 철수가 임신을 못했구나를 이해하시게 됐나요? 분명히 법칙도 썼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시험 가능합니다. 시험 가능하고 예측할 정도로 강력한데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설명했다라고 말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설명과 예측이 대칭적이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명한 사례가 이 그림자 사례인데요. 이 그림자 길이가 1m라고 가정해 보시고 여기가 한 45도 정도 된다고 가정해 보시면 왜 그림자 길이가 1m야? 물어보면 그럼 깃대가 1m고 이 태양하고 이 깃대하고 이루는 각도가 45도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1m인 거다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죠. 예측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깃대의 높이를 그림자의 높이, 길이로부터 예측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양쪽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왜 이 깃대가 1m야? 라고 했을 때 아 그거는 그림자가 1m니까 라고 대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1m인 이유를 깃대의 높이에 의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는 있지만 왜 깃대가 1m야를 그림자를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양쪽으로 예측은 되지만 양쪽으로 계산은 되지만 설명은 한쪽으로만 일어난다. 비슷한 게 이제 병과 증상입니다. 병을 가지고 증상을 예측할 수도 있고 증상을 가지고 병을 예측할 수도 있지만 설명할 때는 병을 가지고 증상을 설명하는 건 말이 되지만 증상을 가지고 병을 설명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설명과 예측 사이에는 이렇게 비대칭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햄펠 생각에는 설명이라고 하는 게 아, 왜 그 사건이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면 법칙에 따라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나를 얘기해 주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칙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했는데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안적인 설명 이론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논쟁적이지만 제가 이거를 결판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는 약간 이제 다원주의자 내지는 맥락주의자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럴 때는 이런 이론이 더 적합할 수도 있고 또 저럴 때는 저런 이론이 적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대안들을 조금만 소개해드리면 결국 그 원인, 인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과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죠. 왜 깃대는 그림자의 길이를 설명하는데 그림자의 길이는 깃대 높이를 설명하지 못하느냐. 이제 그림자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깃대의 높이가 원인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을 가지고 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그 반대는 안 된다. 병이 있으면 증상이 나타나는 거지만 병이 원인이고 그때 증상이 결과죠. 반대로 증상이 원인이고 병이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설명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결국 원인의 방향이다.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지 예, 그런 대한 이론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과학에 다 있는 게 아닙니다. 물리학 분야, 화학 분야에는 법칙들이 많이 있지만 생명과학 분야에 가면 굉장히 드물게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교과서 이런 걸 펴보시면 그 법칙 같은 거 찾기가 어렵습니다. 뭐 전혀 없진 않지만 예. 근데 뭐가 많냐면 메커니즘이나 모델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초기 조건들이 갖춰지고 무슨 엔티티가 대상들이 있고 어떤 식의 인터랙션을 하고 어떻게 작용을 해가지고 뭐가 나온다. 예.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이나 모형들 설명하는데 충분히 동원될 수 있다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생물학 분야에서 그런 게 많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 아이디어는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이해하게 되는가. 그 뉴턴을 생각해 보시면 뉴턴이 이 자연세계를 잘 설명하고 우리에게 깊은 이해를 줬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뉴턴이 두 가지 세계를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지상계에 성립하는 갈릴레오 역학이고요. 또 하나는 천상계에 성립하는 케플러의 우주론입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이론틀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두 영역 혹은 그 복소의 영역들 사이에 법칙들을 통합해낼 때 비로소 설명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이론도 제시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이 올바른 설명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설명의 후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일단 간략하게 맺어보면, 일단 과학은 우리에게 이해를 주는데요. 그 이해는 설명이라고 하는 걸 경유해서, 그 과학은 과학이론이 세계를 설명함으로써 우리에게 이해를 주는 것 같고, 근데 설명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하는 게 경험적 내용이 있는 그런 것이어야 되고, 법칙이 있거나 아니면 인과적인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메커니즘이 있거나 아니면 통합을 하는 그런 뭔가 있을 때 설명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과제는 뭐냐면 결국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그 이론은 어떻게 제한되고 또 이론은 어떻게 과학적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가,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어떻게 평가받는가, 어떻게 수용되는가, 이런 질문이고요. 이 문제가 결국 과학 방법론이라고 하는 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성공 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과학의 방법론이고요. 하나는 과학의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건데, 먼저 첫 번째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학이 성공적이라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 같습니다. 설명도 잘하고 예측도 잘하고 그걸 활용해서 자연에 개입하고 조작하고 그렇게 잘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 굉장히 짧죠. 신화, 종교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지만 과학은 근대 과학이 이루어 한 3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단계는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한 이유가 뭐냐? 객관적이어서? 합리적이어서? 뭐 그런 답변 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답을 한 거라기보다는 답을 이제 연기하는 거죠. 한 단계 더. 그럼 왜 객관적인데? 그럼 왜 합리적이지? 라고 묻게 됩니다. 그 답변 중에 유력한 후보가 사실은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헤르만 본디라고 한 철학자는 뒷부분을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과학에는 결국 그 방법론 이상이 없다. 과학의 진수는 방법에 있다. 그런 얘기고, 과학이 나름대로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합리적일 수 있고 객관적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셈입니다. 근데 뭐가 그러면 과학의 올바른 방법이냐? 예.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과학의 방법을 어떤 형식적인 차원에서 찾는 접근법들이 있고요. 실제로 과학의 역사를 살펴서 과학의 방법을 얘기하는 접근이 있습니다. 그 안에 뭐 연역이 과학의 방법이다, 귀납이다, 가설연역이다, 반증이다 등등등이 있고요. 이 베이지주의는 일종의 귀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주의로 따지면 뭐 패러다임이다, 연구 프로그램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을 살짝 말씀드리면 결판이 잘 안 났는데요. 일단 두 가지 반증주의하고 쿤의 패러다임 이론을 짧게만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포퍼의 이론을 소위 반증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포퍼가 비엔나 태생입니다. 비엔나에 아인슈타인이 1919년에 와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거기서 포퍼가 엄청난 감명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건데요. 일반 상대론에 따르면 빛이 휠 거다라고 하는 걸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빛이 휜다는 거 혹시 그 전에 상상해 보셨나요?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더 중요한데, 만약에 휘지 않으면 상대성 이론은 지지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이론이 언제 틀렸다고 볼 수 있는지를 제안한다는 거예요. 반면 막스주의 정신분석 아들레 심리학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비판적인 태도와 독단적인 태도라고 이제 구별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한마디 요약하면 과학 이론이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느냐? 과학 이론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아직 입증이 덜 되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지만 이런 문제 상황이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과감하게 예측을 하고 실제로 자기가 틀릴 가능성, 틀릴 위험성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위험을 감수한다 이런 거에서 비판적인 정신을 찾아냅니다. 반면에 막스주의 정신보다 아들 심리학은 오히려 모든 걸 다 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 못하는 게 없어요. 이 포퍼의 정신이 이런 건데요.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론은 사실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후적으로 이 이론이 틀리지 않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진정한 설명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포퍼는 이렇게 얘기해요. 과학자는 이론들을 제시하고 그걸 검사하는 사람이다. 예,
사실 이 포퍼만큼 과학자에게 유명한 철학자가 없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포퍼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포퍼의 과학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술가의 심장이고요. 하나는 논리학자의 냉철한 정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론을 제안할 때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상상력, 창조성, 직관에 의해서 이론을 탁 제시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예술가가 예술작품 만들듯이. 근데 이론을 검사할 때는 아주 엄밀하게 따진 논리학자처럼 냉철하게 봅니다. 그래서 예술가와 논리가의 이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포퍼식의 철학에서 중요한데,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고 뭔가를 설명하고 싶다라고 하면 가설을 제안하는데요. 여기 무슨 과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발견에는 논리가 없습니다. 발견은 상상력이나 직관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은 굉장히 논리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이 철학은 이제 2단계를 검토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포퍼가 우리에게 추천하는 것은 뭐냐면 담대하게, 대담하게 추측하고 혹독하고 엄격하게 시험을 하는 건데요. 좀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증주의자는 평범한 진리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흥미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담한 추측을 제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오류로부터 뭔가를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론을 조금 고쳐가지고 맞을 만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제안할 때는 굉장히 대담하게, 테스트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포퍼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 설명하게 추측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론을 제안하는 걸 추측이라고 얘기합니다. 엄격하게 실험을 해서 틀렸다, 이론이 잘못된 거 드러났다, 그러면 다시 추측을 하고 이게 반복되는 것이고요. 이론이 검사를 잘 견뎌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 그거는 더 좋고 더 나은 이론을 제안하기 위한 이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 과학의 역사다라고 포퍼는 제안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파인만 말씀드렸는데요. 파인만이 나중에 이제 과학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강연이 있습니다. 강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죄송하게 한글로 옮겨보진 못했는데 읽어보시면 포퍼가 얘기한 거랑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과학 철학에 쓸모없다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포퍼가 저기 파인만이 포퍼주의자였는지 모를 일이다. 예, 그런 얘기고요. 그 역사주의자 중에 대표자로 이제 토마스 쿤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 구조는 아마 집에는 다 있으시지만 아마 읽어보지 않으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문장이 이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지금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과학의 이미지에 결정적인 변형을 가할 수가 있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잡혀 있는 과학 이미지가 뭘까요? 그 이때 1962년도 책이니까 1950년대 통용되는 그런 과학관인데요. 뭐 이걸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는 거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대체로 뭐 누적적 발전을 거부하고 이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주장하고, 규칙만으로는 안 되고 패러다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발견이라고 하는 게 언제 어디서 누가 발견했는가 이렇게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발견은 시간적으로 연장된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순수한 관찰은 없다,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에 늘 의존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론의 선택이 사실 합리성의 핵심이거든요. A이론, B이론 중에 어떤 것이 더 올바른가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합리성의 핵심인데, 관찰 결과 데이터하고 뭐 논리 있다고 해서 어떤 이론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지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강제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관찰 데이터, 똑같은 논리가 있어도 사람들이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걸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쿤이 주장을 합니다. 예, 근데 이 모든 논쟁을 다 다룰 건 아니고 이제 시험 가능성에 대해서만 조금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쿤이 시험 가능성이 없다, 과학에서 테스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대체 뭐가 시험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색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체로 이 역사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견해를 공유하는데요. 그러니까 포포와 논리실증주의자들은 각각의 주장들, 각각의 문장들이 다 시험 가능하거나 반증 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또 주장하고요. 그러나 역사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콰인 같은 철학자는 시스템 전체가 평가받아야 된다,
코는 패러다임 단위로 평가받아야 된다. 라카토슈는 연구 프로그램이라고는 단위로 평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별 주장, 개별 진술이 평가받기는 어렵고 결국 묶음으로 큰 단위로 통째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서 그 논리를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에 뉴턴의 운동법칙 1, 2, 3법칙 그 다음에 중력법칙을 가지고 있으면 뭘 예측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거기에 질량이 뭔지 거리가 뭔지 이런 그 다음에 주위의 값이 뭔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들이 필요해요. 방정식 사용해서 뭔가 예측하려면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그 뭐 보조 조건 혹은 뭐 경계 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칙이 사용되려면 경계 조건이나 보조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보조 조건들을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예측하는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때 늘 그런 것들이 사용되는데요. 근데 예측을 해서 틀렸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죠. 예측이 틀렸으니까 뭔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건 논리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어디가 도대체 거짓인지 뉴턴 이론에 문제가 있는지 1법칙의 문제인지 2법칙의 문제인지 3법칙의 문제인지 아니면 거리를 우리가 잘못 잰 건지 질량을 잘못 잰 건지 논리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반증의 모호성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증이 사실상 좀 쉽게 되지 않는다. 시험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1년 네이처지에 났던 기사인데요. 혹시 뭐 빛보다 빠른 입자 발견했다 이런 소식 들어보셨나요? 예, 심심치 않게 다시 등장하긴 하는데 이 사례가 흥미로웠던 것은 이 썬에서 이 그란사소라고 하는 지역에 입자를 보내가지고 잰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빛보다 빠른 입자를 발견했다고 네이처지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떠들썩했는데 한 이제 시간이 좀 지난 후에는 이 실험에 문제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근데 그 밝혀지기 전까지 이 과학자들의 반응이 어땠는가를 보면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빛보다 빠른 게 있을 수 있겠어? 이렇게 대응을 했다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 과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뉴턴 중력 이론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많은 부분 틀렸는데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 모형에서 연주시차가 발견돼야 되는데 당시 가장 좋은 티크브라의 데이터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박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지만 과학들이 쉽게 그 이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고집을 부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쿤의 정상과학이라는 아이디어는 왜 과학자들이 고집을 부리고 그런 고집들이 합리적일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묶음으로 평가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 한두 개 틀렸다고 해서 그 묶음 전체를 통째로 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일단 그 묶음 하에서 우리가 경쟁하고 또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패러다임이나 정상과학이나 이런 아이디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만 말씀드려보면 원래부터 과학이 성숙한 상태는 아닙니다. 정상과학 단계는 아니고요. 정상과학은 일상적인 과학자들이 평소에 하는 과학활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다양한 학파들이 서로 다른 문제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막 풀어냅니다. 사실은 그게 현대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이 하는 일들이죠. 각각 학파들이 있고 서로 경쟁합니다. 뭐가 중요한 문제인지 방법론을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이런 거에 다 불일치하기 때문에 서로 자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학파가 어떤 문제를 풀어내면 그쪽으로 쏙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에 그 합의에 기반해가지고 새로운 연구활동을 하는데 그게 정상과학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은 어떤 연구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연구인지 그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것이고요. 이 패러다임을 공유한 상태로 집단적인 연구활동을 하는 것을 정상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근본이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시험하지를 않습니다. 반증 사례로 취급하지도 않고요. 과학자들이 합리적으로 이유를 고집을 부를 이유가 있는 거죠. 그 고집의 좋은 예가 해왕성 발견 사례입니다. 그 천왕성이 뉴턴 역학에서 계산한 궤도와 잘 들어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는데요. 근데 잘 안 맞으니까 뉴턴 역학을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물리학자들이 천왕성 밖에 행성이 하나 더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게 교란이 생겨서 궤도가 조금 비틀어진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어디쯤에 얼마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행성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 행성이 정말 있을 거라고 하는 천문학적 이유가 있었나? 전혀 없었고요. 두 사람의 물리학자 독립적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50년 후의 관측으로 밝혀집니다. 50년 동안 이게 잘 안 해결됐는데 고집을 부렸다가 50년 뒤에 맞는 거 해결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역사주의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통찰이 이런 건데요. 포포나 심지어 아까 잠깐 영어로 보여드린 파인만도 이론을 시작할 때 번쩍한다,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난데없이 추측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틀 안에서 발생하는 것 같다. 그리고 평가하고 시험하는 단위는 큰 프레임 내진 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고집을 부릴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사실 더 세밀한 부분까지 지식을 축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과학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대 과학의 특징은 과학이라는 활동이 과학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과학적 합리성의 주체도 결국 공동체이다. 개인들은 조금씩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 공동체 전체로 보면 합리적인 과학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집단적인 연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의 분업체계를 우리가 갖고 있는 셈이고 분업체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호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는 그런 문화가 발달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뭐냐? 좀 정리를 해보면 현상을 확립하거나 창조한 일을 하고 또 현상을 이해하게 만들어주고 때로는 이걸 통해서 이제 세계에 개입하고 조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이 어떤 것이 올바른 방법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과학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누가 하느냐? 개인 과학자가 아니라 과학 공동체를 이뤄서 한다. 두 번째 성공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과학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과학의 사회계약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사회계약서를 다 들어보셨죠? 국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사람들이 실제로 모여서 무슨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 찍은 건 아니죠. 가상적인 모델입니다. 과학혁명기를 거치면서 이 과학 공동체 혹은 과학계와 일반 사회가 모종의 암묵적인 계약을 맺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에서 어떤 일을 해줘야 되느냐, 과학의 기능이 뭐냐. 사회가 공인하는 지식을 생산하는 일을 과학 공동체 이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과학 공동체를 좀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지원을 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원칙이죠. 그리고 과학이 갖고 있는 높은 신뢰성, 그 과학 지식을 우리가 믿는 것, 그런 것은 결국 그렇게 자율적이고 비교적 독립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하기 때문에 객관전식을 산출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과학의 사회계약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계약이 최소한 2-300년 유지됐기 때문에 과학이 급속하게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물음은 결국 궁극적으로 과학의 가치 중립성 문제와 결부가 됩니다. 과연 과학의 가치 중립적이었는가?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과학이 역사상 어떻게 발달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철학적이고 규범적인 문제인데 과학이 좋은 과학이 되려면 가치를 배제해야 되는가? 이게 두 번째고요. 관련된 물음이 과학의 가치가 결부되기 시작하면 결국 과학은 그 본질, 그 합리성이나 객관성을 잃게 되는가? 그런 물음입니다. 첫 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역사상 사실 많은 과학들이 가치에 오염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아픈 기억이라고 썼는데 우생학이 19세기, 20세기 초에 굉장히 진지한 과학 활동이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다 사입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당대 굉장히 훌륭한 과학자들이 참여를 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유대인 과학이라고 해서 나치 집권 시절에 아인슈타인이 했던 연구들을 다 배척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치가 이제 과학에 개입한 사례죠. 루센코 생물학의 일종의 스탈린주의 생물학인데요. 그 맨델주의, 모건주의를 다 배척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유전학 지식이 이제 뒤떨어질 뿐 아니라 맨델주의나 모건주의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을 이렇게 축출하거나 어디로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분명히 가치가 특히 이제 정치적인
힘과 엮였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냥 불행한 일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렇지만 이 사례를 다 일반화해서 모든 경우에 다 가치가 개입되면 안 되느냐,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사실 다윈이 자연선택이라는 진화 이론을 제시한 것은 영국의 빅토리아 시기라고 하는 시대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막스가 다윈을 평가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예, 노동분업, 경쟁, 새로운 시장의 개척, 발명, 메르세스의 생존 투쟁이라는 요소가 들어있는 영국사회. 그러니까 영국사회를 보면 사실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다윈이 동물과 식물 세계에서 보았던 것은 경이롭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다윈이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를 얘기했을 때 영국사회 당시에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향을 받았을 텐데 그거를 평가절하하지 않고 그걸 높이 평가합니다. 반면 앵겔스는 엄청나게 비판적으로 봅니다. 앵겔스는 순환적인 거 아니야?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스는 그걸 높게 평가해요. 분명히 다윈이 자본주의라는 안경을 통해서 이 생명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경 자체가 나쁜 거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안경을 써서 봤을 때 잘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음은 다윈이 부르주아 사상 혹은 자본주의 사상이 영향을 받았냐? 그게 아니라 사실 그건 사실이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영향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론이 과연 생명세계에서 벌어진 일과 일치하느냐? 이걸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막스주의 영향을 받은 생물학 이론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니치 구성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생명체가 일방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생명체가 능동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서로 적응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예, 그래서 과학의 사회계약이 암묵적으로 지켜져 왔고 그게 과학이 빠르게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는데요. 오늘날에 여전히 이 주장을 고집할 수 있느냐를 한번 재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 변화 중에 하나는 이런 건데 이 공적인 혹은 공공적인 의사결정에서 과학의 점점 더 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많은 문제들이 사실 과학기술 관련된 문제들인데요. 그러니까 환경 영향평가, 기술 영향평가를 한다거나 각종 탄산평가를 한다거나 IPCC에서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낸다거나 아니면 뭐 유전자를 조작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다 과학자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뭔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자문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왜냐하면 사안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동의사항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한 가지 방법은 과학은 과학이고 정책은 정책이니까 우리는 과학적인 얘기만 한다. 데이터가 이거고 확률은 이거고 여기까지 딱 얘기하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정책하시는 분들이 혹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복잡한 개를 다루는 경우에는 항상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충분히 좋은 증거인가, 어느 정도로 높은 수준의 증거가 어떤 사실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가, 이런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복잡해 과학에서 실험실 과학에서 통용되는 높은 기준을 들이대면 그러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과학이 그런 거죠. IPCC 보고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일부 사람들이 이제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과학적인 아주 높은 표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아직 증거가 덜 쌓였다. 충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결국 어떤 정도가 충분히 좋은 증거인지를 판단해야 되고 이때는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개입할 수밖에 없을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간략하게 맺자면 가치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건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치에 둔감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가치를 지향하는 과학이 될 필요는 없는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합의된 환경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가치에 입각해서 그걸 지향하는 방향으로 과학 활동하는 그런 과학의 비중립성, 이것을 반드시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다시 뵈어서 반가운 이강현 교수님. 반갑습니다. 과학이란 낯선 소재에 대해서 강연해 주신 반가운 천연택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어서 소개는 딱히 하지 않고요. 저희 이번에 강연 준비하면서 어떤 점이 특별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면서 어떤 점 고민하셨나요? 예,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과학이란 무엇인가를 늘 연구 주제로 삼아서 연구한 사람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과학이란 무엇인가를 한 학기 동안 강의하기도 하고 두 학기 동안 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짧은 시간 내에 중요한 요점들을 전달하게 되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지금도 강연을 마쳤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방대한 주제라서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현직 과학자이신 이강현 교수님 어떠신가요? 예, 원래 이 도대체 시리즈가 뭔가 어렵잖아요. 얘기하기가. 예, 근데 제가 처음 강연했을 때보다 오늘 준비하는 게 제가 뭐 딱히 별 준비한 건 없습니다만 더 어려웠던 이유는 오늘은 이렇게 전문가분을 모시고 그러니까 과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분을 옆에다 모시고 하려니까 훨씬 긴장이 돼서 제가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과학의 이모저모로 달았지만 막상 과학 자체를 보는 것도 참 방대하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토론 주제를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과학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과학적 방법은 무엇인가? 세 번째, 과학의 사회적 합의 를 이렇게 나눠보았습니다. 먼저 과학은 무엇인가를 다뤄보겠습니다. 저희 이거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에 설문조사한다는 연락 받으셨나요? 반나절 만에 60명이나 되는 분이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답변의 질문 중에서 먼저 과학은 다른 학문과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 써주셨는데요. 그거 먼저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배제한다. 이건 좋아, 저건 싫어. 양념이 가장 덜 들어간 학문이 과학이다. 과학은 뭐 증명 가능한 학문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근본이다. 뭐 그다음에 합리적이다. 증명의 과정을 거친다. 뭐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 반증이 가능하고 끝없는 탐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학은 변치 않는 팩트다라는 건데요. 그런 역시 카오스 회원님들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랑 관련해서 저희가 강연을 듣긴 했지만 과학자와 과학 철학자께 과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예, 과학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대답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과학뿐 아니라 뭐든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질문에 그냥 대답을 하면 사실 별로 쓸모 있는 대답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과학이 다른 비교할 만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를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여기도 많이 나왔는데 과학은 논리적이다. 뭐 그런 게 많이 보였는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든가 뭐 체육 활동과는 다를지 모르지만 학문이라면은 꼭 과학뿐 아니라 다른 학문 활동도 다 논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논리적이지 않은 걸 학문이라고 부르긴 어렵겠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과학과 다른 학문을 구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과학은 사실 자연과학입니다.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자연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비교하는 다른 학문들은 대부분 인간과 관련된 것을 연구하는 학문들이죠. 저는 그 차이가 과학과 다른 이제 학문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차이는 거기서부터 파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이 자연이라는 것부터 파생된다. 저희 천연득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정말 어려운 물음인데요. 일단 저는 과학이 여러 가지 얼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을 좀 나눠보면 하나는 지식으로서의 과학이고요. 그러니까 알미라고 하는 것을 생산하고 알을 또 증진하고 그걸 만들어내는 그 방법론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식으로서의 과학이라면
활동 내진 실천으로서의 과학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과학은 제가 이제 공동체를 강조하긴 했지만 공동체는 사람들의 집합이니까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험실에서 하는 일들, 저널에 논문을 싣기 위해서 논문을 쓰고 고치고 이런 온갖 과정들, 그다음에 펀딩 받고 뭐 등등등 이런 인간적인 활동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문화적 측면입니다. 과학적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예술이나 문학만 문화가 아니고요. 과학도 하나의 문화이거든요. 또 이 과학이 문화적 측면에 중요한 건 이런 건데 그 근대 과학혁명이 16, 17세기인데요. 이게 사실은 계몽사상이라고 하는 거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근대라고 하는 것, 근대적 계몽이라고 하는 것의 사상적 뿌리는 사실 근대 과학혁명하고 뉴턴주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적 의미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학도 뭐 관계나 제도 같은 인간 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문화적인 과도 굉장히 크다. 과학적 방법론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설문 결과에서도 방법에 대한 얘기, 뭐 반증, 뭐 측정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사실 이제 과학 방법론이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하고요. 저도 사실 결론을 내리지 않은 셈인데 대체로는 그 완전하게 형식적인 접근보다는 좀 역사적으로 보는 것이 낫겠다라고 한 쪽으로 치우쳐 있긴 하지만 사실은 형식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철학계에서는 소위 이제 베이지 정리를 써가지고 과학자들의 증거 수집 활동과 그것에 입증하는 정도를 계산하는 그런 소위 이제 형식적으로 인식론을 하는 것도 많이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 통계학의 어떤 이론적인 배경과 관련된 논쟁들도 참여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건 이제 부정할 수 없지만 또 그런 형식적인 것들 포착되지 않는 다른 다양한 측면들은 결국 역사적 접근을 통해서만 오늘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학에서는 사실 방법론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요. 예, 과학자들은 방법론이라는 말을 평소에는 거의 안 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좀 있었는데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은 뭔가 방법론이라는 게 그 중요한 연구 주제이며 뭔가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자 우리의 방법론은 하면서 모여서 논의하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말을 쓰질 않습니다. 그럼 과학자들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쓴다라는 식으로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글쎄 과학의 방법론에서 흔히 생각나는 것이 이제 실험을 한다는 면일 텐데 실험을 해가지고 증거를 수집한다는 걸 텐데 글쎄 다른 학문도 비슷한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다 근거를 찾고 증거를 찾고 해가지고 결국 그 사이의 차이가 그렇게까지 뚜렷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과학하면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일단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뭔가 수식을 떠올릴 텐데 사실 과학자들 중에 수학 많이 쓰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수의 생물학자보다는 많은 수의 경제학자들이 아마 수학을 더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사용한다는 것도 일종의 과학의 독특한 방법론인 것은 아마 맞겠지만 그것도 역시 이렇게 경계가 뚜렷한 얘기라고는 하기 어렵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 가짜 과학과 뭐 과학을 구별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뭐 과학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했는데 그게 흐릿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셈이거든요. 네. 어떠신가요? 일단 그 아까 사회과학 분야에서 오히려 방법론 논의를 많이 하고 자연과학은 덜 그런 것 같다. 그 현상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좀 다른데요. 저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자연과학은 일종의 장자죠. 그 과학으로 보면 자연과학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방법론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사회과학 입장에 보면은 사회과학은 더 과학적이고 싶어합니다. 언제나. 그럼 뭐를 따라해야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결국 과학의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의 진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론을 우리가 따라해야지.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이 다르거든요. 자연과학은 자연을 탐구하지만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을 탐구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달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제 과학의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럼 우리도 과학적이다라고 한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론 논의가 많다라고 일단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과학과 비과학 나누는 문제, 예, 이거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단 그 과학하고 모든 비과학을 다 구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뭐 과학과 예술, 뭐 과학과 체육, 과학과 문화 뭐 이런 걸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나누려고 하는 것은 과학과 사이비과학인데요. 사이비는 유사하지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보기로는 비슷해 보이고 스스로도 과학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질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학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것들과 진짜 과학을 이제 구분하는 그런 문제인데 사실 철학자들이 많이 논의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일단 그 대체로 과학이라면 갖고 있는 특성들의 묶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수학을 쓰고 대체로 실험을 하고 대체로 증거에 민감하고 대체로 뭐 인과적인 주장을 하고 등등등이 있고요. 비과학은 대체로 통계적인 주장만 하고 대체로 뭐 관찰할 수 없는 어떤 주장들을 자꾸 하고 뭐 대체적인 경향성이 있지만 근데 어떤 이 새로운 학문이 떠올랐을 때 이게 진짜 과학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려면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만족되면 진짜 과학이고 이 조건 중에 어떤 것도 빠지면 과학이 아니고 이렇게 단정하려면 강력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문제는 그렇게 강력한 논리적이나 인식적인 기준이 있느냐 뭐 반증 가능성, 시험 가능성, 법칙을 쓴다 뭐 등등등이 있는데 사실 그 어느 것도 다 필요하거나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묶음을 만들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체적인 경향성은 우리가 갈라서 볼 수 있지만 어떤 분야를 이건 진짜 과학이고 저건 진짜 과학이 아니고를 무자르듯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구획의 기준 이건 정말 찾기가 어렵다. 예,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필요 충분 조건을 딱 끊어서 말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과학자들은 사실 과학과 유사과 구별하는 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사는데요. 그래도 이제 눈앞에 나타나면은 굉장히 본능적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판단은 잘 합니다. 근데 그 판단할 때 기준을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말도 안 되고 이상하고 그런 소리를 한다. 이건 기준이 아닙니다. 네, 이상한 소리를 하면 과학자들은 오히려 좋아해요. 아, 뭔가 새로 연구할 게 있을지도. 오히려 유사과학자들은 뻔한 소리, 뻔하다면 이상하고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퀀텀. 네, 뭔가 이 몸에 좋다고 하면서 퀀텀. 이건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과학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유사과학이라는 게 진리를 추구하다 하는데 과학이 못 되고 유사과학이 됐다고라는 건 없거든요. 과학을 가지고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때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을 가지고 다른 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뇌과학에서도 할 말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에 다루는 거다 보니까요. 뭐 뇌과학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아이의 머리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성적이 좋아집니다. 등등등해서 이런 사람은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뭐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구별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실 과학 정보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하기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그 소송입니다. 그 의혹을 파는 사람들이라고 책도 있고 다큐멘터리도 있는데요. 그 앞부분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기후과학자 중에 한 분이셨죠. 이분이 소송을 하도 많이 받다가 너무 지쳐서 과학자분이 학계를 떠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규 사이비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뭔가 과학이 진리 탐구가 아닌 뭔가를 어필하는 게 목적이신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그러니까 학회나 저널보다는 일반인들에게 어필하기 좋은 매체를 사용하거나 뭐 현실의 이익과 관련되는 소송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한계에 대해서 논문에 내놓고 써요. 그래야지만 그 한계를 과학자 집단이 함께 풀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가짜 과학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런 한계가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저 설문조사에서 질문 중에 눈에 쏙 들어오는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물화생지는 왜 과학인가요? 라는 게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 그 뭐 흥미로운 질문인데 아마 그 물화생지로 분류하는 건 대한민국 특유의 분류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뭐 지는 모르겠지만 물화생이 사실 이제 과학이 된 거는 제가 아까 이 철학의 역사와 과학의 역사를 말씀드리면서 결국 과학의 역사는 철학으로부터 독립해온 역사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물화생이 정확히 이 독립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기 물리학에 독립했고요. 그 다음에 화학에 독립, 그 다음에 생물학에 독립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순서로 보면 왜 그런 식의 학문들이 자리 잡았는지는 뭐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니죠. 자, 물리학자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현대 물리학자들이 세상을 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스케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화학은 기본적으로 원자와 분자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화학은 가장 작은 데까지 가면 이제 원자 핵 정도,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대 분자까지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생물학 하시는 분들은 대략 세포부터 시작하겠죠. 세포나 단백질부터. 그러니까 화학이 대략 끝나는 데서부터 생물학이 시작이 돼가지고 뭐 이제 뭐 지구의 생태 정도까지 하면은 뭐 지구 스케일까지 다룬다고 할 수 있죠. 지구과학이라는 건 사실 단일한 학문이 아니라서 참 얘기하기 어려운데 뭐 지구물리학은 지구 스케일을 다루는 거고요. 지질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아무튼 거시적인 물체를 다루고 천문학은 이제 더 큰 별과 우주, 별과 우주를 다루고요. 네, 그렇게 스케일로 사실은 그거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물리학은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다룹니다. 설문에서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그럼 다중우주는 과학입니까? 정보과학, 이게 자칫 이게 진짜 과학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떤가요? 네, 근데 일단 다중우주라는 말도 굉장히 여러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전이 있다는 게 굉장히 다른 모형들이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여러 가지의 다중우주가 있는데 일단 가장 흔하게 쓰는 걸로 얘기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같은 물리 법칙을 가지고 있지만 뭐가 약간씩 달라서 그래서 몇 가지 성질들이 달라지는 그런 우주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주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주는 그런데 이제 다중우주라는 것이 항상 이 논의의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다중우주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요.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연결돼 있으니까 그건 우리 우주입니다 이미 그럼. 자 그러면 이제 연결돼서 알 수가 없으면은 알 수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말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과학이다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혀 원래 원리적으로 반증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과학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저는 뭐 다중우주를 잘 모릅니다만, 네, 그 그만큼 시험이 실제로 잘 될 것 같지 않은 네, 그런 이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 쟁점은 과학이냐 사이비 과학이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과학이냐 수학이냐 이 문제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과학이냐 철학이냐, 그러니까 약간 사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두 방향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끈이론이나 이렇게 직접 시험되기 어려운 아마 다중우주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시험 가능하냐 그거는 그때 원리적인 사실은 논리적인 가능성이어서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끈이론 같은 거는 원리적으로 시험 가능합니다. 가속기를 지구만하게 만들면 돼요. 근데 당연히 가속기를 지구만하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시험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일 텐데 다중우주가 그런 케이스인지 아니면 원리적으로 시험할 수 없는 케이스인지는 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원리적으로도 시험할 수 없으면 그건 수학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원리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시험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약간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변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소리 하는 거는 과학자들은 뭐 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래서 지금 다중우주 같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의 범위를 살짝 넘나드는 데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다만 저도 다중우주를 진지하게 한 논문을 본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보통의 과학은 아니지 않을까. 과학자들도 물론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다중우주는 아니지만 사실은 그 뭐 제가 조금 아는 거는 이제 양자역학 해석 중에 그 여러 세계 해석, 그러니까 many world interpretatio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보통 그 wave function이 파동함수가 이렇게 네. 분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분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분기한다 생각할 때마다 이제 세계가 이렇게 갈라진다, 분기한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인데요. 그때 세계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만약에 다세계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물리론이냐 아니면
아니면 뭐냐 철학 이론이냐 애매합니다. 예, 그 아마 그 경계에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세계 이론도 그러니까 다중우주의 여러 버전 중에 하나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도 뭐 그거를 테스트할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네, 과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측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 이강현 교수님의 미니 강연 3분 과학 니힐 숲 솔레 노붐 라틴어라고 하네요. 발음도 어려운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니힐 숲 솔레 노붐 발음이 맞나요? 예, 좀 뭐 그럴듯해 보이려고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뭐 성경에도 나오는 말이고 사실 뭐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죠. 자, 왜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하려고 하냐 하면요. 아까 천 교수님 강연을 듣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역사주의자들의 설명을 하실 때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과학 업적이 자, 얼마나 새로운가, 얼마나 혁명적인가 그런 거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제일 중요한 뉴턴의 운동법칙부터 보겠습니다. 뉴턴의 운동법칙은 여러분이 과학을 공부하셨으면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신 분들도 이건 책의 앞쪽에 나오니까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내용입니다. 자, 보통 1법칙, 첫 번째 법칙은 모든 물체는 작용한 힘에 의해서 상태를 바꾸도록 강요받지 않는 한 계속 정지해 있던가 직전에서 균일한 운동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칙은 운동의 변화는 힘에 비례하고 힘의 방향에 그러니까 뭐 힘에 비례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작용에 대해서 항상 동일한 반작용이 존재한다. 흔히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 이 첫 번째 법칙을 우리가 흔히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힘의 법칙이라고 뭐 또는 방정식으로 F는 ma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의 역학 3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뉴턴은 17세기 후반 사람입니다. 1640몇 년인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17세기 후반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연도는 뉴턴이 프린키피아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프린키피아 책을 발간한 연도입니다. 뭐 실제로 뉴턴이 연구한 것은 이거보다 좀 더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갈릴레오는 뉴턴 그러니까 17세기 전반 사람입니다. 뉴턴이 태어나기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죠. 근데 갈릴레오가 한 말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물체를 정지 상태로 놓으면 계속 정지해 있다. 그다음에 힘을 가하면은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힘을 일단 한번 가해 놨으면 그다음엔 더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는다. 뉴턴이 말한 거랑 비슷하죠. 데카르트도 갈릴레오랑 비슷한 시대 17세기 초중반 사람입니다. 데카르트도 이제 자연철학을 전개하면서 이런 역학에 대한 법칙을 내놓았는데 이렇게 1법칙, 2법칙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1법칙이 자, 바꾸려 하지 않는 한 놓인 상태 그대로 있다. 2법칙은 움직이는 건 직선을 따라 그 운동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한다. 거의 똑같죠? 가상디라는 사람은 데카르트랑 동시대 사람입니다. 데카르트의 주요 비판자였다고 하는데 원자론자였고 그래서 뉴턴은 데카르트보다 가상디를 더 좋아했다고 그래요. 아무튼 가상디는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갈릴레이가 한 말과 비슷한데요. 물체를 밀면은 그 밀었던 충격으로 결정된 속력에 따라 균일하게 움직인다. 다른 원인이 없기 때문에 직선을 따라 계속 움직인다. 월터 찰튼도 데카르트를 해석하고 설명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 와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원자가 다른 원자랑 충돌하면 그 원자를 밀치고 자기도 역으로 밀침을 당한다. 아까 뉴턴 때 다 보셨던 말들이죠. 뉴턴보다 몇십 년 전에 다 똑같은 말씀들을 다 유명한 분들이 다 한 겁니다. 뉴턴이 다 열심히 공부를 했을 거예요. 아니 그럼 뉴턴의 법칙이라는 게 결국 짜깁기를 한 거였단 말이냐? 네, 그럴 리는 없죠. 자, 아무튼 예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은
20세기 들어서 이제 양자역학이 만들어지기 전에 양자론의 문을 막 여는 그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견해를 보여줘서 사람들한테 이제 충격을 주었던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보어의 원자 모형을 정리하면 대략 이 세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고 그 전기력으로 이제 돌고 있다. 원자 핵은 플러스 전기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자 속의 전자는 뭐 특별한 어떤 상태에 있는데 그 상태가 될 조건이, 예, 수식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뭐 아무튼 이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그 상태 중에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갈 때 에너지 차이만큼에 해당되는 빛이 방출되거나 흡수된다. 사실 뭐 첫 번째는 이 러더포드에서 발견된 원자 핵을 발견하고 나서 러더포드의 원자를 그대로 옮긴 거니까 사실 뭐 보어의 특유한 견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더 있었을 거고요. 사실 요 이제 요 두 번째가 보어의 원자 모형을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만드는 요 조건 때문에 뭐 전자가 특별한 궤도에만 있고 뭐 이런 보어의 원자 모형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보어가 이 논문을 내기 조금 전에 니콜스는 킹스칼리지, 당시 런던에 있는 킹스칼리지 교수였던 사람입니다. 아마 보어와 같이 맨체스터에서 일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말을 뭐 했다고 합니다. 니콜슨도 이제 원자 모형을 내놓으면서 거기에서 원자의 각운동량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까 그 시기입니다. 아, 뭐 그러니까 보어와 니콜슨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일을 했나 보다가 아니고, 보어는 논문을 내기 전에 니콜슨 논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고 쓴 겁니다. 아니 그럼 표절을 했단 말이냐? 물론 그런 말씀은 아니고, 다만 요 세 번째는 보어의 고유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빛이라는 것은 전자기파고 전자기파는 전기를 띈 것이 진동할 때 나온다는 것을 19세기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자 속에서 전자를 어떻게 진동시켜서 저 원자의 스펙트럼을 만들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민을 했지 이렇게 단순히 에너지 차이가 그대로 빛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뉴턴도 그렇고 보어도 그렇고 물리학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업적을 보면은 대부분 다른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과학 법칙이라고 했는데 별로 새롭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로 새로운 어떤 과학 법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뉴턴이든 보어든 저 법칙을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아니면 혼자서 다락방에서 끙끙끙끙 거리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하고 있었고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비슷한 생각을 무수히 많이 하고 있었고 그 논의와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계속 곱씹으면서 마침내 만들어낸 겁니다. 매우 점진적으로 결국 저 법칙들이 나온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뉴턴이 아무도 모르는 거를 짠 하고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몇십 년 전부터 이렇지 않을까, 이건 이렇지 않을까, 하지만 그건 그래서 안 되고 저건 뭐 이건 뭐 무슨 말인지 여전히 잘 모르겠고 뭐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뉴턴이 그거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고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통찰이라는 말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들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다 전체적으로 깨달아가지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역학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과학법칙이 일단 정말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뭔가 통찰이 생긴 거예요. 전에는 그냥 단편적인 이런 말도 했다가 저런 말도 했다가 똑같은 말을 했지만 뉴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이 전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아주 피상적으로나 부분적으로만 같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걸 일단 한번 딱 알게 되면은 그 순간 모든 게 일단 한번 보였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은 사실은 뭔가 진짜로 알게 되면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뭐 이런 예야 뭐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글자를 깨우쳤잖아요. 이제 글자를 보고 글자가 아닌 걸로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는 문맹인 입장에서 이 글자를 도형으로만 본다. 거의 한글을 보면서는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은 더 이상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이것이 과학의 지식의 과학적 지식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방향이 있는 것 같고 누적적으로 발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소위 진보하는 것 같고 이것이 다른 학문 분야와는 또 역시 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과학의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건 뭐 결론이라고 하긴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과학적 지식이 어떤 식으로 진보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 지식의 방향이 어딘가를 향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이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과학이 얻어내는 것은 어딘가를 향해 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진리라고 부를 것인가? 요거는 이제 뭐 훨씬 또 다른 문제 진리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되고. 진리란 무엇인가를 하려면 도대체를 한 강의를 더 하든지 해야 할 텐데 그럴 순 없으니까 자 아무튼 이런 식 과학의 지식이라는 것은 과학 법칙 또는 과학 이론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을 간단한 예로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중에 그 과학의 사회적인 합의라고 하는 내용이 좀 다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거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은 어떤 내용에 도달하는 이런 과학자들 사이의 합의가 나오는데요. 그 예, 사실 예. 천현득 교수님 말미에도 사회의 합의하고 약간 다른 맥락이긴 했지만 계약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두 분 한 번씩 의견 해주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의 사회적 합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사실 이제 과학자 사회와 일반 사회 사이의 암묵적인 이제 계약을 말씀드렸던 건데요. 근데 과학적인 합의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 가치라고 할 때 우리가 뭐 정치나 젠더나 이데올로기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과학적인 가치도 사실 있습니다. 소위 이제 인식적인 규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러니까 예측이 정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지만 사실 이제 단순하다든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물리학자나 천문학자 좀 그런 것 같은데 그 단순함에 굉장히 매료되는 것, 단순함을 굉장히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아하거나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옥함의 면도날 뭐 이런. 예. 그래서 이 단순한 이론, 그 다음에 다른 이론들과 얼마나 정합적인지 혹은 내적으로 정합적인지, 그 다음에 그 이론을 채택했을 때 연구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이 후속 연구들 많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고려 사항들이 사실은 과학의 내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가치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과학 법칙이라는 것이 이제 과학자들 안에서 어떤 이제 통찰이 생기면서 이제 이것이 진정한 과학 법칙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합의된 과학 이론이 교과서에 실리는 이제 정리된 과학 이론으로서 이제 남아서 발전해 나갈 텐데, 사실 물론 이렇게 쓰기는 했지만 그것도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건 또 아닙니다. 예. 또 변화가 격렬하면은 이전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면도 많고요. 그래서 플랑크 같은 사람들은 뭐 새로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는 일이라는 건 안 일어나고 옛날 거 알던 사람들은 다 늙어 죽고 새로운 거 배운 사람만 남았을 때 이제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어떤 이론이 그 과학 이론으로 정립됐다는 말은 과학자 사회 안에서 합의가 일어났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끝부분에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과학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걸까요? 글쎄요. 아니 그걸 알면은 글쎄 제가 열심히 예 그거를 잘 모른다는 게 사실 그러니까 학문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어떤 분야든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이 아마 좀 그런 인간의 창의성이라든가 그런 걸 요구하는 활동의 공통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과학이라는 것은 목적은 뚜렷하죠. 자연을 얼마나 더 잘 이해하느냐.
예, 그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가는 거고, 뭐 그런 데는 뭐 사실 거의 끝이라는 걸 생각하기가 사실 어렵겠죠. 예, 그 과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만약에 물으신 거면 대답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진리 개념을 잠깐 꺼내셨다가 사실 더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게 어렵거든요. 정말 진리로 가는 건지 이거 따지기가. 제 강연에서 사실은 진리 개념을 쓰지 않고 가능하면 이해해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세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확립하고 현상을 확장하고 또 그 알려진 현상을 설명하고 또 이해하고. 근데 제가 지금 진리 참 이런 단어를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 없이 좀 이해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건데요. 근데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은 결국 이제 그 결론이 진리로 가는 거다, 진리를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게 철학적으로 무거운 개념, 이거 정당화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드는 개념이어서, 예, 그 진리가 뭔지 모르면서 어렵습니다. 네. 네. 뭐 과학하는 사람이야 뭐 책임 느낄 필요 없으니까 막 던지는 거죠 뭐. 네, 다음은 저의 미니 강연 3분 과학부터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과학이란 무엇인가입니다. 2016년 봄이었죠. 이세돌이 알파고와 경기를 해서 놀랍게도 졌었고요. 그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센세이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간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이만한 충격을 줬던 일이 아마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양의 여러 나라들은 달랐죠. 이 나라들은 뉴턴, 뭐 아인슈타인 혹은 다윈의 진화론과 같은 사람들이 불러일으키는 발견, 그리고 그들이 일으킨 센세이션을 가까이서 보고 느끼고 경험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뭐 이런 측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대한 것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사람은 고셋인데요. 통계적인 방법, 수학 자체, 이렇게 과학적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도 수백 년간의 노하우를 거쳐서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건 엑스레이인데요. 엑스레이가 조기에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다가 많은 피해자를 낳았죠. 그래서 과학기술을 잘못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연구실 안전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수백 년 동안 과학에 대해서 다질 만한 노하우를 다질 시간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그 비유럽권의 많은 나라들은 달랐죠. 이 나라들은 과학을 어떻게 접했냐면요. 대포 쏘아대고 총 쏘아대는 제국주의와 함께 만났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아편 전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들한테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국가 경쟁력, 경제, 생존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한강의 기적, 이런 빠른 경제 발전을 통해서 외국의 여러 나라들, 미국이나 유럽에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는 과학적 성과를 낼 만한 발전을 이룩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과학 그 기사에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요, 주로 미래 먹거리, 국가 경쟁력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고요. 황우석 사건에서도 원천 기술, 뭐 이렇게 생존 이런 측면에서 주로 다뤄졌습니다. 이게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요. 우리 헌법에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헌법 127조 1항입니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과학기술 기본법 같은 법률에 보면요, 과학기술에 대한 정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과학은 자연을 탐구하는 것을 말하고 기술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데, 저희는 이거 두 개를 그냥 띡 합쳐서 과학기술이라고 부르고 있고, 요거를 주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과학에는 이렇게 경제발전적인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 놓치는 게 생겨요. 왜냐하면 과학에는 문화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지난 금요일에 한 설문에 카오스 회원님들이 답변에 과학 카오스 강연에 왜 오시나요? 왜 좋아하시나요?라는 질문에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호기심이었습니다. 호기심. 그리고 나와 세상을 이해하는 기쁨,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치 예술처럼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꿔주는 문화적인 역할도 하는 거죠. 이런 시각을 바꿔주는 것은 기초과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초과학 지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리죠. 경제와 직접 관련이 적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술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술적인 영감을 많이 주어왔죠. 지금 보이는 그림은 박테리아의 그 외모를 보고 그거를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 연구활동 중앙에서 얻어진 이미지들 중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서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들, 연구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Art of Science라고 검색을 해보셔도 훌륭한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과학의 문화적인 측면이 경제만 강조하다 보면 간과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의 삶과도 거리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 SCI에 나오는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것 같은 중요한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실릴 법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만 중요한 문제, 예를 들면 미세먼지 같은 것에는 공공성을 지닌 연구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기 어렵죠. 그리고 어떤 과학기술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어떤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을지, 누구에게 어떤 기회를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을지,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안전사고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과 두 번째 말씀드린 이 내용과 관련이 깊은 것이요, 가짜 과학입니다. 그 사실 살다 보면은 뭔가 말을 딱 했을 때 200% 완전하게 내가 이해를 받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말만 했다 하면 이해만큼 오해가 생겨나요. 그래서 오해 자체는 굉장히 흔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가짜 과학은 뭐가 다르냐면요, 여러 사람들이 특정한 오해를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요건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흔하지 않은 현상이 일어난 데는 그 배경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짜 그 캐모포비아,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 같은 경우에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람들의 공포가 컸죠. 그 불안이 어떤 캐모포비아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측면이 컸습니다. 불안 말고 소망도 가짜 과학이나 그 여기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예를 들어서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들어보셨죠? 예, 굉장히 복잡하고 다면적인 인간을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요. 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옳지 않은 내용인데 주로 교사들을 통해서 유럽권에서 미국권에서 교사들을 통해서 이게 많이 확산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교사들에게는 다양한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좀 잘 해주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데 그게 하려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짜 과학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과 소망이 있는데 아까 천현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에는 굉장히 권위를, 사회적인 권위를 획득하고 신뢰를 획득했고 거기다가 그런 와중에 과학이 뭔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짜 과학들이 좀 성행하는 형상이 생겨나게 된 거죠. 불안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뭐냐면요, 사이코패스들이 뇌를 찍은 영상이랑 일반 사람의 뇌를 찍은 뇌영상 사진인데요. 200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이런 뇌영상이 법정에서 악용되면 어떻게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 뇌영상을 보여주면서 나 살인자예요, 나 미친 사람이니까 죄를 경감해 주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쓰면 어떨까 하는 걱정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과학자와 법관들, 일반 시민들 간 사이에도 정보를 교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2010년경이 되니까 생각만큼은 악용이 안 되던데? 라는 발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잘 대응하기만 한다면 이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악용과 위험, 충격에 대비할 수 있고요. 과학 지식을 적절하게 확산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셈인 겁니다. 과학이 우리 삶과 관련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 관련해서 또 다른 이야기 하나 살짝 드리면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대부분의 과학 지식은 서구의 산업화된 민주주의 국가의 교육받은 부유한 사람들, 약칭 Western Educated Industrialized Rich Democracy 이렇게 해서 weird, 영어로 약간 기이한, 이상한이라는 뜻인데요. 비꼬는 의미로 이렇게 쓰죠. 이 weird들로부터 생산된 지식입니다. 주로 또 남자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과학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람들의 주로 걱정하는 이슈에 관련된 내용들만 연구되는 경향이 컸습니다. 남자의 뇌, 여자의 뇌가 그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남자의 뇌, 여자에 대한 많은 부분은 기존의 사회적인 편견이 사실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뇌과학적인 근거를 찾기 위한 연구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그러니까 어떤 약을 줬는데 이 약이 남자한테랑 여자한테랑 똑같이 작용할까? 혹시 부작용이 남자한테는 없는 부작용이 여자한테는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거는 사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남녀의 신체적인 차이는 훨씬 더 이렇게 눈에 딱 보이고요. 하지만 그런 연구는 비교적 최근까지 진행되어 오지 않은 측면이 큽니다.
여성이 출산을 하고 났을 때 심리적인 변화, 뇌 활동의 변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연구가 많이 안 되어 왔었고요. 그래서 무엇을 연구하고 우리가 뭘 아는가만큼이나 뭐가 연구되지 않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누가 연구를 하고 있는지가 그 과학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누구냐면요. 우리 사회의 시민들입니다. 왜냐하면 과학 연구가 지연되는 데는 시민들의 세금이 사용이 되고요. 시민들의 세금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그 연구의 결과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청소년 뇌 발달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면서 아 청소년들은 아직 성인보다 뇌가 성숙이 덜 됐구나. 그러니까 청소년한테 막 사형 이렇게 심한 벌을 주면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에 따라 실제로 법 집행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GMO로 만든 유전자 변형 식품 작물로 만든 최초의 식사라고 해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GMO로 만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에 과학 연구의 성과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활동이 실제로 과학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미쳐야만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매주 수요일 열심히 과학 강연을 들어오시는 카오스 여러분께 오히려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과학은 무엇이기를 바라십니까? 어떻게 연구되고 어떻게 쓰이기를 바라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기까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지금까지 빠른 성장을 일으켜온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오스 이렇게 회원님들이 많은 지금은 이제 우리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영향이 갖추어졌다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강연을 하고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뻘쭘하긴 하네요. 고맙습니다. 질문입니다. 과학은 왜 우리 삶과 조금 유리되어 있는 느낌일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40년 전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때는 이제 21세기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뭐 꿈꾸던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던 때였는데, 그래서 21세기가 되면은 한 사람들의 한 절반 이상은 대략 과학자가 아닐까, 예, 나머지 절반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특수한 직업에 종사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주에 나간다 그러면 그 우주에 나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과학자들인 거거든요, 일종의. 그런 식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일단 과학자가 되고 나서 하는 세상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21세기가 오고도 20년이 지났는데 이런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예, 뭐 일단 그러니까 일반 대중 입장에서 과학이 좀 낯설거나 친숙하지 않은 이유, 교육 문제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주변에서 과학자 찾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 뭐 과학자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과학자를 일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할 것 같고, 또 과학계 종사자 중에 그래도 만나는 사람이 과학 선생님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과학 선생님이 된 이미지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뭐 재물포 이런 말들이 유행했습니다. 하필 저는 좋은 물리선생님 만나가지고 그 어쩌다가 물리학을 전공까지 하게 되긴 했지만, 사실 많은 사람이 그 중고등학교 때 받았던 과학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육적인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대 과학의 특성이 굉장히 전문화되고 또 거대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연구 하나 하려면 많은 자원과 에너지와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과학적 내용을 전달하는 것, 또 이해하는 것도 좀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요. 그 사실 뭐 과학, 뇌과학을 교육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제가 강연을 다니다 보면 뭐 그런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서 질문하시는 분이 막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걸 왜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안 해주냐, 해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과학자 입장에서 변명을 하자면
그 과학자들은 측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아까 이렇게 다중우주 같은 약간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 측정을 할 수 있는 수단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연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자들도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은 하지만 그 측정이 갖추어지는 대로 이제 빨리빨리 따라서 그 중요한 연구를 추격해 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뇌 교육도 뉴로 에듀케이션도 요즘 그런 식으로 아직 많이는 아니지만 연구가 좀 진척되고 있고요. 설문 결과로 다시 한번 돌아갈까 하는데요. 저희 설문 결과에 보면은 과학 카오스에 왜 찾아오십니까 중에서 과학이 어렵다. 근데 카오스만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주는 곳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이유 중에는 뭐 모르던 세계를 알아가는 깊이와 재미와 깊이 있는 독서를 위해서 과학 강연에 참여합니다. 멋있죠? 네, 존재로서의 나와 대상으로서의 세상과 그 상호작용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뭐 궁금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설명하고 해주고 양질의 강연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서 뭐 자연의 원리를 알고 싶어서 김상욱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과학도 교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뭐 다양한 과학 지식을 폭넓고 쉽게 접하고 싶어서 뭐 이런저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근데 과학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 관심, 세상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지적 호기심이라고 설명을 써주셨어요. 그 과학자, 여기 지금까지 요 방금 내용은 이제 카오스에 오시는 분들이고요. 과학자와 과학 철학자께는 어떤가요? 과학은 무엇이었고 왜 과학자 혹은 과학 철학자가 되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제가 기억하는 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항상 과학자가 되겠다고 했었는데요. 어렸을 때는 이제 뭐 굉장히 화려한 꿈들을 이제 많이 꾸잖아요. 사실은 판타지에 가까운 꿈을 꾸는데 그거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때는 과학이 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사실 거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꿈꾸는 세상을 내 손으로 직접 뭔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과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저는 어려서부터 과학자가 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살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자가 이제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랜득 교수님 어떠세요? 물리학 전공하다가 철학으로 네. 넘어가셨네. 예, 사실 그 카오스 강연에 자기 소개했을 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썼는데요. 저도 어릴 때 꿈이 과학자였습니다. 그 장래 희망 적으라 그러면 과학자 이렇게 적었는데 근데 그때 과학자가 뭐였을까 생각하면 그 로봇 뭐 이런 만화 보고 이제 로봇 만든 사람이 과학자인 줄 알고 그때도 과학자가 되겠다 네, 했던 것 같고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학창 시절에 유행했던 게 뭐 전격 무슨 무슨 작전이라든지 뭐 맥 어쩌고 저쩌고 네, 그런 걸 주로 봤는데요. 네, 그 인물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흉내도 내보고 예. 맥한더비 뭐 이런 건가요? 아니 그 맥가이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온갖 해결을 해주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흉내낸다고 그 수업 시간에 전선을 친구들이 잘라먹어가지고 이 전선이 문제가 됐는데 제가 씹던 껌을 이렇게 해서 한번 붙여서 전선을 연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물리학자 이런 건가? 근데 궁극적으로는 사실 왜 물리학을 공부하다가 철학을 하게 됐느냐 그리고 저의 이제 공식적인 답변은 물리학을 잘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물리학하면 굉장히 근본적 사실 이공계 중에서 물리학이 가장 근본적인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관심은들 근본적인 것였던 것 같고 그래서 물리학과 가면 해소가 될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철학으로 바꾸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답변과 굉장히 가까웠던 것 같아요. 호기심, 세상을 이해하고 싶다 했는데요. 제 경우에는 뇌를 이해한다는 게 나를 이해하고 너를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었고요. 그런 이해를 바탕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게 뇌과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뇌과학이 짱이죠. 그래서 각자 영역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물리학, 이제 물리학에서 넘어가실 우리 과학 철학자 철현득 교수님.
예, 아까 한번 말씀드렸듯이 물리학의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물질 세계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싶다고 했을 때 적어도 일단은 물리학의 틀을 가지고 그걸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며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과학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는 물리학만큼 좋은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리학은 사실 모든 걸 다 다룬다고 하시는데요. 예, 철학도 그렇습니다. 철학은 다루지 않는 게 없는 게 이제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근데 왜 하필 그 중에도 과학 철학이냐? 예, 그 저의 이제 개인적 경험 이런 건데 대학교 때 물리학과 수업 많이 들었지만 뭔가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 선생님들이 아 그런 거는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 철학과 나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철학과 가가지고 이제 수업 들으면서 이렇게 뭐 들으면 아, 너무 좀 과학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혹시 철학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의 양자를 좀 달이 놓을 수 있는 그런 철학의 분야 과학 철학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과학 철학에 대해서 조금 낯서실 것 같은데 약간의 변호 뭐 해설 약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뭐 그 마이너한 학문이죠. 그 사이즈로 보나 학문의 위세로 보나 사실은 큰 분야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사실 훈련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철학도 잘해야 되지만 과학에 대한 소양도 일정 수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훈련하기도 어렵고 그에 대한 뭐 국가적인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저처럼 이렇게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철학과에서 오기도 하지만 저처럼 이공계를 진학했다가 영혼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철학이 정말 재밌다 이렇게 해서 온 친구들이 좀 있는데요. 예. 근데 그 어려운 만큼 또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 이과 문과라고 하는 게 알게 모르게 엄청난 장벽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벽을 좀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거는 커다란 장점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세 명이 마지막 패널이 된 이유가요. 사실은 각자가 연령대를 대표한다고 합니다. 누가 제일 젊은지 표시가 확 나죠? 네. 근데 여기에서 요즘의 과학이 과거 어떻게 달라졌고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 한번 각기 다른 세계에 계신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과학이 사실 발전할수록 모르는 것도 더 많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커갈수록 몸의 표면적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외계랑 접하는 면적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데 근데 이제 연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죠. 그래서 과학이 아까 거대화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학이 거대화되고 그다음에 고도화되고 아주 뭐 늘 사실 과학은 최신의 기술들을 많이 이용해 왔지만 그런 최신의 기술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런 규모의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같고요. 또 하나 최근에 느끼는 거는 과학이 너무 빨리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과학자도 자기가 아는 게 급격하게 바뀝니다. 그 세상이.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새로 훈련을 하고 새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적응을 해 나가는데 이대로 빨리 발전하면 그게 가능할까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요즘은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문제점만 얘기한 것 같네요. 예, 사실 말씀하신 거에 대부분 좀 공감하고요. 이제 과학자 스스로도 어렵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과학을 대상으로 따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그 현대과학이 좀 거대과학이 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경향은 또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상업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생명체에 대해서 연구해서 그게 뭐 그 지식으로 존재하는 거지 그게 돈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생명체 지놈 연구해가지고 특허 내고 그걸로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기업들이 더 많은 펀드를 투자하는 데는 더 많이 발전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덜 발전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이 다른 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과학이란 무엇인가를 묻지만 우리에게 과학이 뭐냐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의 과학과 다른 사람의 과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우리 공동체가 원하는 과학이 뭘까 이런 건데, 아주 큰 연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공동체가 원하는 좀 소규모 연구들을 역량 있는 연구자들이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유럽 같은 데는 과학 상점이라고 해서 그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연구들을 좀 과학자들이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과학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걸 하고 있죠. 네, 그 젊은 과학자 입장에서 조금만 얘기를 해보자면 요즘은 과학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공계 과학자가 좀 배출이 많이 돼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취직이 옛날보다 좀 힘들어졌고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정책이나 NGO나 뭐 과학 커뮤니케이션 이쪽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일상에서 접하기는 아마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일상의 과학이 좀 더 실현되어 가지 않을까, 물론 이분들의 취직은 힘들어지겠지만 뭐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일단 과학자가 되고 나서 다른 직업들을 갖는 세상이 될 걸 제가 꿈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돼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패널 토론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는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에 한 질문씩 짧게 부탁드립니다. 손 들어주세요. 네, 제일 먼저 손 드신 저 뒤쪽에 계신. 과학에는 아까 그 끝이 없고 방향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 간단한 예로 그 혹성 탈출 같은 영화나 아니면은 그 파운데이션 같은 소설 보면은 과학의 어떤 특정 티핑 포인트에 이제 올라가면은 너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축적, 그러니까 저장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한 인간이 전 세계를 갖다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도 가지게 되고. 14살짜리가 10년 전에는 원자 그 로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그런 과학을 유지하기가, 이런 문명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태가 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뭐 준비를 잘해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그 과학의 리소스가 많이, 그러니까 자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게다가 과학은 점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새로운 결과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어디까지 그렇게 커다란 자원을 투자하면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내는 그 흐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 어느 순간에 그걸 유지를 못할 때가 오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이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예, 그렇게 극한까지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미래 예측은 보통은 5년 10년까지는 비교적 과학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50년 100년은 일단 제가 그때까지 못 살 것 같고 그 100년 뒤의 과학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감이 사실 없고요.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게 사실 지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자원이라고 하는 게 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라고 할까요? 과학적 지식의 생산성이 사실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서 아마 계속 그 상황이 이제 계속되면 말씀하신 상황에 오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은 사실 맞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학적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기후 문제 같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걸 형태로 심각하리라고는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때는 이제 오히려 뭐 석유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때 걱정하던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심각한 문제하고는 꽤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측해서 뭐 대응하고 그러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때 매 순간 이제 우리가 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다른 질문. 네, 저 뒤쪽에 계신 분께.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 인간 지능이 알 수 없는 문제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가 하고요. 뭐 그 AI를 연구하시는 분 얘기에 의하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인간 AI가 인간 지능을 초과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과연 그 AI로 인한 어떤 인간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혹시 예측할 수 있나요? 예측이라고 하는 건 사실 조금 수동적인 답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게 정해져 있고 우리가 그걸 맞이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과학이 어떤 것이기를 원하느냐라고 여쭤봤는데요. 그런 수단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혹은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진 않을 테고 중간중간 발전 과정을 거칠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볼까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 발전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요. 이렇게 뭔가 빠르게 날아가고 있을 때 옆에서 톡 쳐서 방향을 살짝 바꾸는 것 정도의 변화는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우리나라 전 세계 지하철을 보면요. 지하철이라고 하는 기술은 전 세계 여러 곳에 있지만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양상, 운행 방식 같은 것들을 보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가치 기준을 어떻게 실현되기를 원하는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에 따라서 같은 기술에 따라서도 사회가 다른 모습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반드시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을 갖게 된다고 해서 그게 마치 막 인간처럼 나보다 약한 사람을 지배하기를 바라게 된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그게 어떻게 쓰이기를 바라는지 그거는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혹시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뭐, 예, 사실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50년 후의 예측은 맞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사실 그 초지능이 언제 올 거냐에 대해서 인공지능 연구자들 서베이한 결과를 보면 이번 세기 안에 올 거라고 답한 사람들이 많긴 한데요. 근데 50년, 100년 뒤 일어날 일은 사실 알 수가 없고 또 이제 초지능이 어떤 형태로 올 거냐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각각 바둑을 잘 두고 차를 잘 몰고 뭐 리딩을 잘하고 번역을 잘하고는 할 수 있겠으나 지금도 잘 하고 있죠. 근데 터미네이터처럼 올 거냐 그게? 저는 이제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의지를 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뭐 파괴하는 형태로 초지능이 나올 거냐, 그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제가 사실 오히려 더 가능하다고 보는 옵션은 이런 건데 그 보스트림의 책에서 얘기하는 그 클립 기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립 만드는 인공지능인데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 목표 함수가 클립 제조를 가능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벌어질 수 있냐면 지구상의 모든 자원을 다 쓸어다가 클립을 계속 만드는 거죠. 예, 그러면 인류가 멸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게 더 현실성 있는 경로 같다. 그 터미네이터가 오는 것보다는. 예. 그냥 이것도 사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 앞에 계신 분. 중간에 계신 분이요. 네. 네, 제가 그 책 제목과 쓰신 저자의 성함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책 내용 중에 그 뭐 사랑이란 무엇인가 또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과거의 그 철학적인 질문들이 현재 그 뇌과학으로 해서 그 과학에서 오히려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세 분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뇌과학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면요. 뭐 사랑은 화학 적응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예. 그럼 거기서 뇌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뭔가 마음의 작용이 일어날 때 뇌 속에서 혹은 우리 몸 전체에 퍼진 신경계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가를만 보고 이게 사랑이다, 이게 마음이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차가 가고 있는데 그 기차의 동작 원리만 안다고 해서 이게 기차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 기차가 사회 속에서 작용하는 기능, 역할, 의미 여러 가지를 다 봐서 기차는 무엇이다라는 의미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거는 메커니즘이나 원리에 제한되어 있고요.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는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서 결정할 혹은 개인이 각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다, 마음은 무엇이다 다 말해줄 수는 없고 그 일부분을 말해주고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데 약간의 가이드를 제공해주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대답할 주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과학이 그 문제를 완전히 규명하진 못하더라도 과학이 일정 정도 그 문제를 이제 메커니즘이라든지 뭐든지 규명을 하고 나면은 과학이 규명한 것 때문에 그냥 사람이 그걸 이해하는 것 자체도 더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뭐 철학이 아주 오래 관심이죠. 심리학에서도 당연히 하지만 예, 근데 그 아까 제가 그때 과학과 철학의 관계들을 말씀드릴 때 과학이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그 스스로 답하기 어려운 문제도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 대표적인 문제들이 이제 뭐 도덕적인 문제, 가치의 문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행동하게 되지를 신경생리학적으로 전기화학 신호를 가지고 혹은 브레인 이미지를 가지고 밝혀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지금 당장 아니지만 예,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규범적으로 어떻게 가치적으로 평가할까의 문제는 그거는 이제 과학 자체로는 답하기 어려운 문제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질문을 하지 못하신 분은 강연자와 패널 촬영 이후에 그 과학 외전이라고 해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천현득 교수님과 이강현 교수님과 천현득 교수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현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카오스 강연을 10강을 다 오신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관심을 가지고 이 카오스 강연을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호기심을 갖는 그게 이제 과학에 대해서 접하는 처음 단계이기도 하고 사실은 가장 좋은 과학을 접하는 가장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과학에 대한 이렇게 호기심과 세상에 대한 그 호기심을 잃지 마시고 예,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스스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철학자로서 과학을 탐구하는 데 과학자들과 교류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과 만나는 기회도 많지가 않고요. 이 도대체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 철학에서 많이 하거든요. 도대체 진리는 뭐지? 도대체 정의는 뭐지? 도대체 정치, 도대체 사회는 뭐지? 많이 답을 질문을 하고 또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데 당연히 과학에서도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고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분께서 오셔서 이제 제가 5강 동안 사회를 봤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이번 강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긴 했지만 또 과학 철학서로서의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드디어 2020 내년 봄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내년 봄의 주제는 첨단 기술의 과학이라고 합니다. 제목부터 너무 신나고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네, 내년에도 꼭 선발되셔서 이 자리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를 탐구해 온 시간이 드디어 끝났죠. 지난 10주 동안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네. 아무쪼록 제가 이제 강연 준비를 하러 일때 오면은 지금 저쪽 뒤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요. 들어오면은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질문에 대한 강조 구절이 적혀 있죠. 항상 그걸 보면서 들어왔었는데 아무쪼록 이 강연을 들어오셨던 분들도 추구했던 바에 한 걸음 다가가면서 그걸 딛고 다시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정말 굉장히 뜻깊은 가을 보냈고요. 특히 여기에서 과학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저한테도 굉장히 힘이 되고 감동이 되고 에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려요. 가을의 카오스 도대체 강연을 시작을 했었는데 벌써 이제 영하로 내려간 겨울이 됐습니다. 서울에는 어제 첫눈도 왔다 그러죠? 예. 이런 열정, 뜨거운 마음을 품으시고 뜨거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고 내년 봄에도 카오스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송민영이었습니다.